봉원사는 천년 고찰이라 합니다. 신라 진성유황 3년인 889년, 도선국사가 현재의 연세대학교 자리였던 연희궁터에 처음으로 세웠으니 1130여 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야사라는 이름이었는데 조선 영조 24년에 현재의 봉원동 안산자락으로 옮기면서 봉원사로 지어졌습니다. 봉원사는 한국 불교 태고종의 총본산 사찰로 다른 고찰과는 달리 주변에 밀집된 민가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봉원사 경내로 들어오면 작고 아담한 연못이 반깁니다. 그 연못을 지나면 경내 정면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대웅전 앞에는 두 개의 붉은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천년 고찰을 상징하는 괴불탱화를 거는 기둥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요를 전하는 의식을 드린답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이 되는 전당으로 석가모니 불을 본존불로 모신 법당으로 좌우에는 관세음보살, 법기보살이 정좌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편액은 조선 후기 서예가인 원교 이광사가 썼습니다. 작은 연못 계단을 올라가면 벽돌담 앞에 16나한상이 있습니다. 나한은 부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16나한은 석가모니 부처의 직제자 가운데 정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16명을 말합니다. 봉원사 대웅전 앞의 16나한상은 일반 사찰에서의 근엄한 모습과 달리 다소 익살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상 오른편에 있는 범종각에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가 있는 나무 석가모니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범종이 걸려 있습니다. 삼천불전은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양옆으로 각기 다른 모습의 삼천분의 부처님들이 정좌하고 있습니다. 명무전은 사찰에서 저승의 유명계를 상징하며 조상의 천도를 위한 근본도량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법당입니다. 지장보살과 저승의 시황 등 명부의 식구들이 봉안돼 있습니다. 이중 지장보살과 시황상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황 끝에는 금강 역사가 명부의 식구들을 지키고 있답니다. 명부전 현판은 조선 초기 요동 정벌을 꿈꿨던 삼봉 정도전이 썼고 기둥에 달린 줄에는 친일매국노 이완용이 썼다고 합니다. 극락도는 195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아미타불을 본전으로 모신 법당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봉원사의 극락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영정 사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칠성각은 경내에 가장 고색이 짙은 건물입니다. 칠성신을 모시는 전각으로 내부에는 특이한 하얀 피부의 약사 여래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연불당에 걸려있는 청년 시경과 산호 독수는 추사의 글씨입니다. 무량수각은 추사의 스승인 옹방강의 글씨입니다. 미륵전 앞에는 한글학회의 전신인 국어연구학회가 이곳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표지석은 한글학회 창립 100주년을 기리며 세웠습니다. 봉원사에는 400년 묵은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우람한 우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로 봉원사가 천년고찰이라는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사찰 이름에 봉자나 국자가 들어가면 과거 왕실과 관계된 사찰임을 나타내는데 이곳 봉원사는 봉자에 이어 으뜸원을 쓰고 있으니 왕실 사찰 중 으뜸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나지막한 안산의 서쪽 자락에 자리한 봉원사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주변 민가와 경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봉원사에는 유명한 서예가들이 쓴 귀중한 편액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봉원사는 산속의 사찰과 같은 고즈넉함은 덜하지만 태고종 총본산으로 우약감 없이 누구나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도심 속의 사찰입니다.
특히 봉원사는 유명인의 편액과 불화 등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와 함께 봉원사의 천년 내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